자, 8회 1번 지극히 이제 문제죠. a n분의 m이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지. 그런데 이거 쓰려면 a가 양수란 단서에 있어야지만 이렇게 일반화 시켜서 쓸수 있어요. 알겠죠? 양수란 단서에 있어야지만 쓸 수가 있는 거야. 왜 그래 왜 그래? 이거 봐봐. 4제곱근에 마이너스 2의 3승 이런 거 쓸 수가 없지. 이해돼야 안 돼요? 근데 4제곱근 마이너스 2는 왜 돼? 4제곱근 마이너스 2가 왜 되냐고? 안 돼. 어, 그런 수도 없어요. 이거 봐봐. 어, 4제곱근 여기에 3제곱근 어, 진짜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고. 이렇게 쓸 수 없다고. 3제곱근 마이너스 8은 되잖아. 3제곱근은 돼요. 아, 이게 짝수 제곱근 때문에 안 된다고. 홀수 제곱근일 때는 상관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홀수 제곱근일 때는 여기가 음수가 와도 이 새끼 실수 맞지? 맞아 안 맞아? 근데 여기가 제곱근일 때 음수가 오면 허수가 맞아요. 알겠죠? 근데 4제곱근일 때 음수가 오면 이런 수는 없어요. 전 허수라고도 안 불러요. 알겠지? 그래서 이게 이단수가 없어서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14번 몇 번? 14번 y는 3분의 1에 x-1이죠. 그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y는 로그에 2분의 1에 a-x래. 쟤네들이 어디서 만나래? 1, 4분면에서 만나도록 a범위 구하라는데 얘가 멀쩡히 살아있지? 그럼 쟤를 먼저 그려. 여기가 y고 여기가 x. 1, 4분면에서 만나라 그랬으니까 1, 4분면 쪽만 그림을 그리면 되는데 그지? 그냥 다 그리지 뭐. 근데 1, 4분면 딱 뽑아서 못 그리잖아, 그지? 자, 그래서 정근선으로 y는 얼마? 그렇지, 마이너스 1. 위에서 그려야지? 맞죠? 아. 여기는 그 밑이 0과 1 사이니까 이런 그래프야, 그지? 그 다음에 x가 1이면 0이네. 맞아요? x가 1이면 0이지? x가 다 1이면 3분의 1의 0승은 1일 거고 1 빼기라니까 0 맞잖아. 맞지? 그 다음에 x가 다 0 넣으면 2네. 맞아요? x가 다 0 넣으면 2지? 그래서 그림이 이런 식의 그림이 떨어지는 거라고. 이해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럼 1, 4분면에서 만나라 그랬으니까 여기하고 여기. 여기서 만나야 되는 거지, 지금. 여기서. 맞아요? 여기서 만나야 되고. 그럼 이 새끼 그림을 그려보자, 알겠죠? 쟤는 점근선이 x는 a 맞아? a보다 작다니까 여기고 밑이 2분의 1. 0과 1 사이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맞죠? 저 로그 그래프야. 그러면 저기 이제 1, 4분면에서 만나려면 이거 지나면 되겠네. 얘에 대한데 그러다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지나면 되지. 그죠? 결국 얘 지날 때와 얘 지날 때 사이에 있는 1서점에서 만나겠네. 됐죠? 그래서 이 새끼가 1번 1,0을 지날 때 a가 있을 거야. 맞지? 네. 그 다음에 0,2를 지날 때 a가 있을 거니까 그 사이에 있으면 돼요. 알겠니? 자, 그 다음에 15번 루트에 3분의 n 맞죠? 그 다음에 뭐냐? 세제곱근 있냐? 세제곱근 2분의 n 맞죠? 얘네들이 자연수가 되래요. 무슨 수가 되라고? 얘네들이 자연수가 되래. 맞지? 그럼 둘 중에 하나 일단 기준 삼아서 하자. 어,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해보세요. 자, 여기 세제곱근이란 뒤에 거 할래. 알겠죠? 그러면 요 n은 일단 요 2 약분시켜야지. 약분시키고 세제곱수여야 되겠네. 맞아 안 맞아? 이해됐지? 그러면 k로 튀어나올 거 아니야, 그지? 아. 그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어보자. 그러면 3분의 2k 3승 이래 되는 거 아니야? 3분의 2k 3승? 맞냐 안 맞냐? 맞아요? 3분의 2k 3승. 여기에 루트 씌워져 있는 거지? 여기에 루트 씌워져 있어요. 그럼 K는 3 하나 약분시켜야 되겠네 또? 맞아 안 맞아? 그럼 K는 3을 하나 갖고 있어야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도 짝수로 만들어야 되니까 2도 하나 갖고 있어야 되겠네.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리고 어떤 수의 제곱수여야 되겠네? 제곱수여야지 요 루트를 베낄 수가 있는 거지?
여기는 세제곱 쓴 거니까 이해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좀 간단하지 않나? 그죠? 그래서 n은 뭐야? 2에다가 3 곱하기 2 곱하기 l 제곱에 3승 이렇게 되겠네. 맞아요? 예. 네. 최소값 구하라네. 그지? 개수 구하는 게 아니라 제일 작은 거 구하라는 거지. 맞아 맞아. 그럼 k를 내가 3 곱하기 2면 되겠네. 이해되죠? 어, 그래서 n은 2 곱하기 6의 3승. 맞아요? 그럼 2 곱하기 216 이래 되고 쟤는 432 이렇게 되니까 각자리 합하니까 9 이래 되겠다. 이해되니 안 되니? 뭔 소리인지 알겠어? 되니? 응? 되지?
근데 y1은 여기 y좌표고 y2는 여기 y좌표니까 폭이 2보다 작아졌지? 이해돼야 안 돼요? 맞지? 아, 그래서 기초 참 이러시면 되지. 알겠느냐? 자, 다음 20번. 16번 안 했어? 16번. 자, 어느 지역의 하천은 정화 작업으로 인해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매년 20%씩 감소한대요. 알겠죠? 매년 20%씩 감소해. 7년 후, 무슨 후? 7년 후 이 하천의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처음에 몇 배냐? 그냥 처음을 1로 놓으면 되지. 얘네 안 주면 1로 놓으면 돼. 그러면 0.8에 7승배 이렇게 되는 거네. 이거 계산하라고. 0.8에 7승배. 매년 20%씩 감소하니까. 그지? 0.8에 7승배. 그지? 이거 계산하면 되잖아. 로그 잡자. 7로그 0.8. 인정? 맞지? 로그 잡았어요. 7로그 0.8. 이거 어떻게 돼? 로그 0.8은 10분의 8이니까 3로그 2 빼기 1이라고 쓸 수 있을 거고, 그죠? 로그 2는 거기 얼마로 보래? 0.301로 보래지? 그럼 0.903 이래 되겠네? 거기서 1 빼? 그럼 얼마야? 7 곱하기 마이너스 0.097 이래 되겠다, 그죠? 맞니 이거? 계산? 0.097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0.679 이렇게 되네. 계산하면 그럼 여기서 또 아까 했던 거죠? 양의 소수로 바꿔야지. 마이너스 1 더하기 0.321 이래 되겠네. 그럼 거기 0.321 줬죠? 로그 2.09라고 맞죠? 그럼 마이너스 로그, 마이너스가 아니라 로그 2.09가 아니라 0.209 하면 되겠다. 여기 빼기 1이니까 소수 첫째 자리로, 그지? 그죠? 그래서 이 새끼가 얼마란 얘기야? 0.209다 이거지? 맞죠? 0.209배 이렇게 되겠네. 이해 되죠? 진짜 거의 매해 나오네 저거, 그죠? 내려나 봐, 학교에서, 그죠? 많은 학교들이 저걸 내놔봐요. 자, 20번. 자, 2에 2x 더하기 빼기에 빼기 빼기 a에 2에 x 더하기 1 마이너스 a 더하기 2가 양수래. a의 범위를 구해라. 이게 항상 성립하래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어떻게 하는 거야? 이 x승을 뭐라 놓죠? 이 x승을 t라고 놓지 얘들아. t제곱 마이너스 2at 마이너스 a 더하기 2가 이게 항상 양수죠? 인정? 자, 근데 t는 양수야, 그지? 됐죠? 그래서 어떻게 풀면 돼? 이렇게 풀면 되죠. 대칭축이 또 문자잖아 얘들아. 여기가 a네? 맞아 안 맞아? 여기가 a인데, 그지? t가 0보다 크대. t가 여기 있어, 그지? 0이 여기 있어, 그지? 0이 여기 있어, 그 다음에 0이 여기 있어. 그럼 이때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니까 얘는 게 0보다 크면 되지, 그죠? 얘는 이렇게 그려지니까 얘는 게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되죠. 같아도 되는 거 알겠어? 같아도 되는 거. 얘가 0보다 크다니까 0일 땐 꼭 0일 필요 없잖아. 아, 0일 땐 꼭 0이어도 되잖아. 0일 땐 0 양수일 필요가 없다고, 그치? 0일 땐 0이어도 된다고. 이해해요? 자, 봐봐 선생님. 그러면 얘는 a가 0보다 클 때고 얘는 a가 0보다 작을 때야. a가 0일 때도 해야지. 선생님이 니네 하는 거 나 항상 보면 내가 항상 0일 때를 따로 하지. 나는 여기다 크거나 같다 항상 등호 안 넣어. 알겠죠? 그거는 여기 등호 안 들어갈 때도 있어 사실은. 알겠죠? 이쪽에만 등호 들어갈 때가 있어서 그래. 알겠죠? 어? 절대값 같은 건 아무데나 넣어도 상관이 없는데 이런 건 나눠서 해야 돼. 자, 봐봐. 그래서 여기 등호가 들어갔어. 그러면 그냥 진짜 안 되면 A가 0인 상황을 따로 하는 게 제일 좋아. 그런 입장에서. 알겠지? 그럼 A가 0이야 이게. 딱 0인 상황이야. 그럼 A가 0인 상황에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니야 그냥? 그럼 역시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되지. 그러니까 이쪽에 해당하니까 여기 등호 들어가야 된다. 작거나 같다에 등호 넣어야 돼. 이해 돼야 안 돼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
자, 이게 집에 가서 얘들아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은 이건 진짜 중요한 문제야. 등호는 문제 알겠지? 알겠어? 이걸 세밀하게 컨트롤 못하면 틀려갖고 오는 거라고. 알겠죠? 예.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내가 한 얘기를 잘 들었다가 집에 가서 아마 그걸 잘 연구를 할 거라고. 알겠죠? 자, 그래서 이때 A 넣어보세요. A. A 제곱이죠? 마이너스 A 제곱이네, 그치? 마이너스 A 더하기 2가 양수죠. 털어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음수죠. 되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뭐 2보다 작다지? 얘네? 그럼 A는 0보다 크다니까 여기서 A는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죠. 이해돼요? 어? 바뀌었냐? 마이너스 2고 1이죠. 그럼 1이죠? 맞지? 자, 이때는 이제 0집, 이거는 뭐야? 0집 넣으면 되죠? 0집 넣으면 마이너스 A 더하기 2가, 그러니까 A는 2보다 작거나 같다. 맞죠? 이렇게 하니까 교집하고 가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짬뽕, A는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돼요? 안 돼요? 알겠어? 자, 그런데 쟤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방식을 알긴 알아야 되더라. 알겠죠? 내가 지금부터 푸는 방식이 안 될 때도 있는 거야. 알겠죠? 내가 지금부터 푸는 방식은 이 문제 안에서는 가능해. 그럼 그게 되고 안 되고는 어떻게 관찰하는 거냐? 여기 봐, 선생님. 이 새끼 1차죠? 개수가. 이 새끼도 개수가 1차죠? 이러면 두 번째 풀이가 항상 가능해져요. 알겠지? 자, t제곱이 넘겨. EAT에 더하기 이렇게 쓸 수 있냐, 언니. 그죠? 그래서 이 새끼의 그래프랑 이 새끼의 그래프를 가지고 할 건데, 자, 이 새끼가 크다라는 얘기는, 알겠죠? 부등식을 그래프로 생각할 때 크다라는 얘기는 위에 있다는 얘기야. 알겠죠? 위에 있다. 그래서 그려. 0보다 크다니까 이거지? t제곱이. 맞아요? 얘가 직선이야. 얘가 항상 지나는 점을 찾아봐. 얼마? 마이너스 2, 아니죠.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 맞아요? 맞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 1점 지난다고. 이해돼야 안 돼요. 이 점은 항상 지나는 직선이에요. 이 A를 소거할 수 있는 T값을 찾으면 돼요. 그냥 A로 안 묶고. 알겠죠? A로 안 묶고. A를 소거할 수 있는 T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날려버리고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 직선이 밑에 있으려니까 이거 되는 거 아니야? 밑에 있잖아. 그럼 올라가서 언제까지? 접할 때까지 가능하다 이거지. 이해돼 안 돼? 접할 때보다만 내려오면 되는 거죠. 이해돼 안 돼요? 그죠? 접할 때는 판별식이 얼마야? 접할 때는 판별식이 0이지, 이 상태에서. 맞죠? 이 상태에서 0이니까 a 제곱 더하기 a-2는 0이고 a는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하고 1 나오죠. 지금 이게 접할 때 기울기 2a이지? 양수죠. 이해돼 안 돼? 이게 기울기가 2인 거지, 그지? 그럼 얘는 기울기가 지금 2a인 거죠. 그러니 2보다 작아야지, 그죠? 그래서 a가 1보다 작다? 이게 더 좋아요. 1차일 때. 알겠어? 되지? 근데 얘 알아야 돼, 얘. 어쩔 수 없이 얘로만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 여기가 이제 2차가 껴있으면. 알겠지?